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일본 젊은 세대에게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해외 근무는 유배와 같이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권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자동차 소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면허증 소유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여기에 기름을 붓는 정말 황당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 일본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가진 젊은이 650만 명이나 감소, 미래의 물류인력 데미지, 이제 보통 면허 무상화해야 하나? 일본에서는 면허를 따는 젊은이가 급격히 줄고 있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10대, 20대 젊은이의 운전면허 보유자 수는 650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연령별 운전면허 보유자 수를 보더라도 젊은 층의 보유수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수 감소로 전체 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일본의 16세에서 29세까지의 운전면허 신규 취득은 10년간 10% 이상이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면허조차 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 젊은이들은 사회의 중심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물류 쪽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형 트럭 운전기사의 평균 연령은 49.4세, 택시기사의 평균 연령은 59.5세로 조금만 있으면 일본에서는 물류와 운송에서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두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회의적입니다. 우선 해외 인력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저임금 구조에서 선뜻 일본행을 선택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유럽이나 미국의 트럭 운전기사의 경우 연수입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해외 인력 도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에 의지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와 면허 취득 감소가 맞물려 일본은 운전자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장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 자동차 업계입니다. 일본 자동차 공업협회가 최근 일본의 10대, 20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향후 여유가 있어도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지 않다가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싶지 않은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사지 않고도 생활할 수가 있다가 33%로 가장 많았고 주차 비용 등 향후 비용이 더 들게 된다가 27%, 자동차 대신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하고 싶다가 25%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와 멀어진다고 해서 자동차와 멀어진다를 합쳐 쿠르마 바나레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부 젊은이들의 카푸어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과 대조되는 일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일본 자동차 업계는 국내 판매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가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붓는 정말 황당한 세금 정책을 내놓아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달릴수록 세금 부과되는 주행거리 과세 부상에 인터넷 분노, 절대 젊은이들의 쿠르마 바나레라고 말하지 말아라.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주행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주행세는 주행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본에서는 2018년 11월 정부에서 주행세 관련 제도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세금 제도라는 명목으로 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키시다 총리의 자문기관인 정부 세제조사회가 연 총회에서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른 과세, 일명 주행세의 본격적 검토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일본 자동차세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일본의 자동차 관련 세수는 취득세, 자동차세, 중량세 등으로 전체 세수의 8%나 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의 신차 판매 점유율을 2030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름을 팔아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민당이 검토에 착수한 주행세는 매년 줄어드는 세수 확보를 위한 보육직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일본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세금 정책이 실시된다면 일본 자동차 업계와 일본 국민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선 도시 외곽이나 시골에서는 자동차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도시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더 깁니다. 게다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낮은 지방 사람들은 소득이 더 높은 수도권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류업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도심에서 멀리 있을수록 더 비싼 물건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소비세를 10%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15%까지 올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세금까지 생겨날 예정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자동차 판매는 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주행세와 관련된 기사마다 수백에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일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댓글 딱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자동차세, 자동차 중량세, 환경성능 할당, 소비세와 함께 2중, 3중으로 부담이 너무 큰 데다 구미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고 또 구미에서는 자동차 중량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정부는 주행거리 과세 도입 이후로 EV는 차체가 무거워 도로 유지보수 부담이 커지는 점을 들고 있지만 차량의 중량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에는 이미 자동차 중량세가 있어서 그와의 정합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EV에 대해 주행거리 과세를 채택한다면 다른 가솔린차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생길 것이다. 젊은 층의 자동차 무관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지방에서는 필수품인데 보유 대수도 줄어들어 자동차 업계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일본은 자동차 산업으로 여기까지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아니하게 눈앞의 세수만 생각하고 자동차에 증세를 부과하는 짓만 하니까 차가 안 팔린다. 안 팔리기 때문에 기업은 해외를 중시, 해외를 중시하기 때문에 해외로 이전, 그 결과 국내 산업이 쇠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본인의 수입이 늘지 않는다, 늘지 않아서 차를 사지 않는다, 이런 악순환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전범기 푸사가 이런 댓글을 쓸 정도면 말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정부의 특징이 있다면 부자세 감세 등으로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 대신 일반 국민들을 쥐어짜 세금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를 뒤돌아보고 더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